첫 번째 파워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파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조립까지 다 했다가 다시 분해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열이 받았습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 700W 화이트입니다. 고주파랑 팬 소음이 심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. 두개 연속 불량이 걸렸습니다. 제가 불량을 잘 찾습니다. 팬이 고속으로 돌 때는 잘안 들리는데 천천히 돌때 소음이 심합니다. 역시 소리가 나네요. 이렇게 멈추고 나면 소리가 계속 나요. 고주파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납니다. 이제 끄고 새로운 세 번째 파워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연속 두번 불량이라고 공정 불량이라는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. 한 대는 조립 전에 잡았는데 이두 개째는 설마 또 불량이겠어 하고 조립했는데 불량이었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얘는 좀 낫네. 끼룩끼룩 하는 것 같긴 한데. 얘는 소리 안 나네. 확실히 그 소리는 없네요. 그리고 더 빨리 멈추네? 이거 한대더 있거든요? 한대더 있는 것까지 제가 테스트를 해버릴 거예요. 불안해가지고 못 쓰겠어. 내가 큐슈를 하고 있네, 이거. 숨길러면. 얘는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팬이 안 돌잖아요. 그러니까 더 확인하기 힘들어요. 자, 네 번째 파워입니다. 돈다, 돈다. 멈출 때 천천히 돌때 들어야 돼. 뭔 소리야, 이거? 이거는 팬 소리가 아니고 고주파 소리인가? 일단 세 번째 파워로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게 제일 괜찮네요.